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한미 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After that meeting concludes, President Biden will board Air Force One for a trip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is trip, he'll have the opportunity to reaffirm and reinforce two vital security alliances, to deepen two vibrant economic partnerships. In Korea, President Biden will meet with the newly inaugurated Korean president, President Yoon, who campaigned on the platform of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nd o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Japan.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단 기간 내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 회담이라는 것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11일 만에 열립니다.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바로 내일 오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1일 만에 열리는데요. 따져보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밀착 동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에 눈길이 쏠립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안내를 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인 만큼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떤 모습일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한미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첫 번째 방문지가 삼성전자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한미정상회담, 특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온다. 미국 대통령이 그럴 경우에는 한미 동맹이 이제 더 강화된다. 이런 것쯤은 다 예상을 하실 텐데요. 네. 첫 번째 방문지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어떤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이 아니고 네. 안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아하. 반도체가 없으면 자동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네.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 이 굉장히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반도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부가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하나의 키다. 네. 이런 지금 조류가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네. 영향력이 큰 회사니까 네. 어찌되었건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을 방문할 의미가 있다. 안보 협력 이외에도 경제 협력에서도 굳건한 그런 동맹 관계를 네.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방문 목적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뭐 이러면은 경제적인 측면만 떠올릴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우리 생활 모두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특히 북한에 대한 금수 조치에도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금수 조치 목록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조그만 드론 하나가 큰 탱크를 막 파괴하고 이런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반도체 없으면 드론이 못 드는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도체를 어떻게 그 공급선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네.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모든 나라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심사가 있었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DMZ를 방문한다는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는 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돌발 상황에 대한 모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백악관 측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DMZ를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은 이번에 지금 취소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MZ 방문은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다 오시면 DMZ를 방문을 하세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도 상당히 심각하게 그럼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군사 긴장 관계를 보기 위해서 대부분 방문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네. ICBM 발사를 준비하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성 사진의 분석을 보면 미국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연료 주입을 위해서 여러 차량들이 이동한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인력들, 그러니까 배치가 되면서 언제든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준비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DMZ를 방문했을 당시 ICBM을 발사를 하게 되면 네. 즉각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ICBM을 정상회담 중에 발사하면 한미 대통령이 함께 또 안보 상황실에 들어가서 점검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휘통제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가는 것은 또 그런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DMZ 방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방문했을 때 DMZ는 대부분 방문을 했었고 그때마다 그 방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와 의미가 있었는데 요번은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무모하게 또 도발을 하게 될지도 관심사인데요. 백악관에서는 모든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 김정은이 판단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